어둠 속 환하게 밝힌 탐방 안내소로 사람들이 속속 들어섭니다. 벌써 도착해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33년 살면서 지금까지 아직 백록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좋은 추억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작년에 등산을 했었는데 작년에서 제주도에만 해가 안 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꼭 보자 하고 다시 오게 됐어요. 겨울 산행인 만큼 준비도 철저해야죠. 눈길의 필수 장비인 아이젠부터 스틱과 스패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네요. 나이가 70에서 여기 갔다 오는데 어떤 저 건강이 되는가 싶은 그런 것도 한번 내가 한번 다시 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라산에 오게 됐어요. 밤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는데 반소매 차림 대단하시네요. 정말 안 추우세요? 좋아라. 아이고 안 추워요. 추운 걸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추운 걸 몰라. 젊은 사람 같이 한번 사는 쫙 한번 해갖고 기분 좋고 몸체크도 한번 해보고. 새벽 0시 드디어 야간 산행 특별 개방 시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안전 산행하시고 카운트다운 하면서 입산하겠습니다. 셋! 셋! 둘! 하나! 깜깜한 산길, 오로지 랜턴 불빛에 의지해 오르는데요. 힘들기보다 새해 첫 일출을 볼 생각에 설레기만 합니다. 너무 편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저는 두 번째 오는 거라가지고 작년에 왔었는데 그때 눈이 내려가지고 제가 일출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왔죠. 서너 시간을 걸어 진달래밭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꽁꽁 언 발과 몸을 녹이며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한라산 겨울추위가 대단하잖아요. 방한 물품들을 다 꺼내서 추위를 막아봅니다. 아주 특별한 방한 준비를 해온 분들도 있습니다. 긴급 뭐 침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 건데 동대문에서 이 친구가 구해왔어요. 아 되게 뭐 새해를 알차게 보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간식은 역시 컵라면입니다. 언 몸을 녹여주는 뜨끈한 입맛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이게 세상에서 앞으로 다시는 못 볼 맛 같은 맛이랄까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요. 맛있어요. 근데 체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추워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등반길에 나섭니다. 진달래밭에서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이제 2.3km.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기 전에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이 못 온 대신에 꼭 찍어서 보내드리기로 그 일출하는 거를. 예. 그래서 저는 꼭 가야 됩니다. 저기 정상을 향하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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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또 누군가와 아니 누구보다 자신과의 약속과 다짐을 위해 나선 길이죠. 멋진 해돋이를 생각하며 어둠을 뚫고 힘차게 발길을 옮겨봅니다. 한편 서귀포시 표선면 당캐포구에서도 2020년 해맞이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매서운 추위를 달래면서 해돋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쪽에선 방문객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도 마련됐습니다. 표선상가 번영회와 해병대 전우회 등 지역단체들이 새벽부터 준비하셨답니다. 5시에 나와가지고 한 2,000명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처음 맛보는 떡국 한 그릇. 그 뜨끈한 국물만큼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돋이 보러 왔는데 이렇게. 뭐 떡국 끓여주시니까 너무 고생도 많으신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예예. 예.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건강하세요. 해돋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당캐폭으로 이어지는 발길도 더욱 많아지는데요. 바다를 향해 눈을 맞춘 사람들의 가슴마다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 시각 한라산을 오른 분들은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러앉아 새해가 떠오르길 기다렸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날씨에 예감이 좋습니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 구름 풍경 보니까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둠에 잠긴 운물을 밀어내며 붉은 기운이 세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풍경에 등반객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2020년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담은 첫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No more champagne and the fireworks are through. Here we are, me and you, feeling lost and feeling blue. It's the end of the party and the morning seems so gray, so unlike yesterday. Now's the time for us to sa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신년 새해 기운을 받읍시다. 저 해가 올 한 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란하게 2019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올라왔고요. 2020년 경자년은 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했습니다. 희망 가득한 햇살 아래 드러난 백록담의 자태도 신령스러웠는데요. 힘들었던 지난해는 가고 이제 힘차게 떠오른 새해는 정말 따스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조선 당캐포구에도 구름 사이로 황금빛 새해가 떠올랐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소원 빌었습니다. 내년에 사실 유럽 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친구와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2020년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작년보다는 동그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산길, 추운 바닷바람 이겨내고 맞이한 2020년 새해 첫 해돋이. 그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안고 출발한 올해는 모두에게 행복하고 가슴 따뜻한 하루하루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